예, 방금 소개받은 이름은 신구환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금 인공위성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위성 쪽은 별로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의학이라든가 천문, 뭐 기타 자연과학 쪽은 많이 이렇게 친숙하실 텐데, 우주 쪽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대전에서 강의할 때도 보게 되면은, 그때 한 학생이 한 200명 정도 초중고학생 다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또 호기심이 많았었거든요. 오늘도 아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국내 우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보신 바와 같이 이미 책자에 다 나와 있겠지만은, 인공위성이 개발과 이 개발됐으면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는 요게 저희가 작년 12월 4일날 미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밴덴버그 에어포스 기지라고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사가 된 위성입니다. 현재도 지금 우주 저기 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우주에서 하루에 우리 지구를 14바퀴씩 돌면서 계속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성 1호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위성이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그 이따가 그 에피소드를 제가 재밌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될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은 저 소개를 잠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카이스트에서 이 카이스트 다양한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로봇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준호 교수님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인공위성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 좀 드릴 거고요. 인공위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왜 지구로 안 떨어지는지 그런 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이 어떻게 최초에 개발돼 가지고 현재 어느 쯤와 있는지 그 역사를 좀 소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 현황, 그리고 인공위성 활용과 끝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7시 50분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저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지금 위성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제가 뒤늦게 좀 부족함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좀 본받아야 돼요. 저희 선생님이 좀 나이가 좀 있지만은 그도 뒤늦게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제 유치원생도 계시고 초중고 다 계시는데, 늦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래의 과학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안경 쓰신 분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주 물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유 물체. 우주 물체라고, 인공위성 우주 물체고, 저기 300km, 고도 300km에 있는 ISS라고 있을 거예요. 국제 우주 정거장 기죠. 그 아시죠?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카이스트 후배 중에 하나가 이소연 박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아예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보름 동안 실험을 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해가지고 현재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그것도 우주 물체입니다. 그런 종류의 물건들이 다 물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별 3호를 개발했었고요. 요 과학위성 1호기부터 이러한 물건들을 제가 우주 물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과학위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9년도에 그죠? 저기 전라도에 있는 나로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9년부터 발사를 했어요. 첫 번째 발사 실패했고 두 번째 발사 실패했죠. 그죠? 아마 이게 그 신문에 많이 매스컴 탔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 거기에 들어가는 위성을 또 저희 만들었죠. 그것은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 실패했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나로 과학 위성이 올라가서 성공적으로 궤도 투입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당당한 국제 우주 스페이스 클럽에 한그 클럽에 가입돼 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소형,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소형성 1호기, 그리고 2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우주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들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요 마이크, 이거는 다 우리 국내에서 만들죠. 그죠? 근데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물체들은 해외에서 거의 수입을 해요. 왜 그러냐? 인공위성 최근에 북한이 미국하고 대립관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립관계 있는데 거기 미사일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도 다 거의 인공위성 물건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요 위성이 잘못 수입이 돼가지고 잘못 쓰이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한일 간의 관계도 보게 되면 불소라는 거 아시죠? 에칭. 그게 이제 그 PCB 전자 소자를 만드는 화학약품인데 그게 이제 조금 가공하게 되면은 이제 독약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공위성에 들어간 주요 부품들을 잘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전지 배열기라고 하는데 이 태양전지 배열기도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 전력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력 생산하는 게 바로 태양력 배열기입니다. 이 부분도 해외에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국산화시켜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인공위성 연구소를 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라고 하는 부분인데 카이스트가 상당히 넓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근처에 경북대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카이스트는 단과대인데 불구하고 규모가 거의 경북대 정도, 경북대 종합대 정도의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인공위성 연구소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여기 안테나 하나 있고 얘가 13m 안테나고 요 위쪽에 또 3.7m 안테나도 있습니다. 안테나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인공위성은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무선으로 송수신을 합니다. 우리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할 때 휴대폰에 있는 안테나가 기지국하고 데이터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제 우리 인공위성도 우주에서 지구로 데이터 보낼 때 이와 같은 안테나 이용해서 보내줍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없으면은 인공위성을 개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별이라고 하는 그 위성을 만든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공위성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소형위성이라고 있습니다. 무게가 150kg 정도 되는 소형위성은 저희 카이스트에서 개발해요. 그리고 좀 더 무게가 크고 좀 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위성은 우리 카이스트 바로 옆에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만듭니다. 저희는 근데 항공우주연구원 만드는 위성은 이제 어떤 도전적인 위성이 아니라 이제 지구만 관측하는 아주 단순한 미션만 수행하는 위성을 만들 거고요. 저희는 이러한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가지고 탑재해서 발사해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그런 미션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저희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대에 그리고 핵심 기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기술들은 해외에서 수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기술들은 저희 인공위성 연구에서 불철주야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위성에 탑재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인공위성 13m 안테나 부분인데 이 안테나 이용해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신호 처리해서 다양한 영상이라든가 해외하고 다양한 교류를 또 수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게 되면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의 우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국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우주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한 5만 명이 돼요. 근데 저희 국내 국제우주개발중장기계획의 그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국내 우주 인력은 토탈 다 합쳐가지고 한 1,000명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적인 측면이라든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저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위성들을 만들면서 대학원생, 석사, 박사학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학부생들 또는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도 와서 저희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또 RNE라고 또 있어요. Research and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산 영재고학생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만들어보고 제작하고 또 계속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게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 저희 카이스트 인구소에서는 큰 네 개의 미션을 갖고 저희가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우주에 관심 있으시면은 아까 요 앞쪽에 여기로 찾아오세요. 여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한 투어 한번 시켜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기념물도 있어요.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작년에 그 대전에서 강의할 때는 그 대전에 가까이 있으니까는 동아리가 되게 많습니다. 동아리가. 대전에 고등학교 보게 되면 무슨 동아리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 강의 끝나간 다음에 한 방학 때 무대기로 와가지고 제가 다 커피 사주고 했었거든요. 여기. 혹시나 대구는 좀 거리상은 좀 멀리 있지만 혹시나 방학 때 시간이 되시면 놀러오시면은 제가 한번 좀 위성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투어 시켜드리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연구 분야를 보게 되면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이제 이와 같은 소형위성, 첨단 소형위성을 좀 만들고 있어요. 만든다는 개념은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우주에 올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래 선도 기술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 기초 연구, 그리고 아까 전문력 있고 또 우주과학 탑재체.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목적이 탑재체라고 하는데 이 탑재체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거기에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구를 관측하는 카메라가 돼요. 만약에 태양 근처에 가가지고 태양을 태양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 태양 관측 탑재체가 되는 거고요. 요즘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화성 아시죠? 화성 마스. 영화에도 나와서 마션이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화성까지 갑니다. 지구에서 한번 빵 쏴주게 되면 얘가 화성까지 가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간다. 응? 3년이요? 정확히 지구에서 지구 정지 궤도에서 위성을 화성까지 빵 쏴주게 되면은 한 12개월 걸려요. 약 1년 조금 안 걸려요.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 아, 그 이제 그 쏴주는 속도가요. 이제 지구 보게 되면 지구 정지 궤도에 지구 궤도에서 지금 접선 방향으로 빵 쏴주는데 그 쏴줄 때 그 추진대라고 해서 추진대. 추진 시스템. 그 추진 시스템 속도가 좀 빠르면은 빨리 가죠. 좀 늦으면 늦게 가는 거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1개월 걸려요. 예. 작년에 그 화성에 가면 조그만 위성이 있어요. 제 노트북만한 위성 두 개가 쌍둥이 위성인데 그 위성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걔는 한 9개월 걸렸어요. 왜 그러냐? 걔는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큰 위성에 업혀서 갔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는데 피기백이라고 합니다. 피기백. 영어로 피기백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등에 업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큰 위성에 업혀서 가가지고 화성까지 갔습니다. 이게 그렇게는 좀 빨라요 이때. 근데 노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일반적으로 지구 궤도에서 빵 쏴주게 되면 한 12개월 정도 걸려서 비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전기차의 그 이거 아버지 아니에요. 전기차 아버지. 그분이 지금 화성까지 사람을 보낸다고 이제 2025년에 화성까지 보낸대요. 근데 사람이 지구에서 화산까지 가려면 약 한 11개월 동안 못 움직이고 갇혀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못 견디죠. 또 뭐가 될 거 아니에요? 11개월 동안. 여기서 비행하고 가는데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다양한 임무들이 수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화산까지 보낼 때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실험들을 했어요. 쥐를 실험도 했고 원숭이도 실험하고 닭도 실험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에서 급냉을 시켜요. 영화에 보셨을까 그죠? 큰 질소통에 넣어가지고 갑자기 이 세포를 딱 얼리는 거예요. 얼리면 활동하지 않으니까 배고픔 못 느끼거든요. 그 어느 시간 간 다음에 한 화성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이제 히팅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다시 세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 못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간다. 거기에 혹시 나중에 탈수 있겠어요? 만약에 누구 탄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최권웅? 아우, 최권웅 우리 언니는 나중에 잘 됐어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카이스트 오세요. 예, 카이스트 오세요. 나랑 같이 이거 인공위성하고 로켓 연결하게 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들이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구에서 8, 9기, 11억 개월 동안 먹지 않고 쭉 비행해서 가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미국의 그 네바다 주라고 하게 되면은 그 화성하고 비슷한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토양도 빨갛고 완전히 그 화성하고 비슷한 조건이에요. 거기에 이런 도서관보다 조금 4분의 1 정도 규모의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 갖다가 한 대여섯 명 집어넣어요. 먹을 거딱 아무것도 안 줘요. 완전히 자력 경쟁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 1개월 돈 지나면은 멘붕이 와요, 이게. 이거 뛰쳐나와요, 이게. 그만큼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우주 실험할 때는 우리 나 같은 공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 다 조인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겟이 2025년도에 스페이스X를 만든 앨런 머스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타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다시 리턴할 때 이제 살아서 돌아오길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갈때 11개월이고 또 만약에 올때또 어떻게 올 때. 그죠? 달까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달까지, 이 지구에 달까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수천 배먼 거의 가가지고 다시 온다는 가치는 저 같은 말이 안 타요. 진짜 안 타요. 예. 그러한 그 우주 이런 일들이 좀 얘기가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튼 뭐 우주에 관심 많으시면 저희 카이스트로 오세요. 저희 인공위성 연구의 실적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대한민국 최초로 그 인공위성을 만든 기관이 저희 카이스트입니다. 저희 카이스트예요. 1989년도에 저희 학교를 만드신 최순달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공위성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기술을 배우도록 이제 유학생들을 미국 아니 영국으로 파견시켰습니다. 그래 기술 배워와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별 1호를 만들었어요. 이거 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게 이이요 우리별 시리즈가 책에도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별.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가 이게 감이 안올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옆에 우리 항공 우주연구원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위성도 만들지만은 그 기관에서는 우리보다 더 늦게 해외에서 위성 수입해서 이제 발사한 거고 저희는 저희 손으로 설계부터 제작, 실험, 발사까지 다 저희가 한 겁니다, 이게. 요 위성을 만들고 똑같이 또 한번 만들어보고 해서 1, 2, 3 우리별 시리즈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과학인 시리즈, 나로 시리즈 그리고 소형 시리즈 이렇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와서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저희가 30년.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위성을 발사한 지가 우리보다 한 30년 더 앞서 있었어요. 일본하고 격차는 상당히 위성 개발 스타트는 저희가 좀 늦었지만은 발사체는 저희가 좀 많이 쓰였지만 위성체 측면에서는 저희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위성을 만들었고요. 주요 임무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별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얘세개 시리즈는 주로 지구를 관측하는 거예요. 아까 위성체를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목적이 요 1, 2, 우리별 1, 2, 3호는 이게 보게 되면 요 밑에 카메라가 크게 달려 있거든요. 카메라가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지구를 찍는 거예요. 지구. 그리고 요 그다음에 과학 요 그다음 요 과학 기술 위성 1호, 2호, 3호 요 위성들은 지구를만 바라보니까 심심해요, 이제. 지구 뭐 한반도 똑같은 거 찍어서 뭐예요, 그죠? 오, 비행기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봐도 한반도 다 보이는데. 근데 지구는 심심하다. 심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와 같은 과학 기술 1호기, 2호기, 3호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별을 찍었어요, 이제. 또 별이 초신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슈퍼노바. 별은 탄생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한 별이 탄생해서 죽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요로 위성들 이용해서 저희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 위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침 최근에 발사한 여기 요 소형성 1호기 시리즈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진짜 무게는 100kg짜리인데 탑재체가 9개가 들어가 있어요. 탑재체가. 아까 이게 요거 우리 별 1호 탑재체가 딸랑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 카메라가 요 위성 밑에 보면 카메라가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얘는 9개 미션을 수행해요. 위성은 한 개지만 9개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성을 만들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냥 무게 요 가로 세로 60, 60, 80이거든 높이가 무게는 100kg라면 큰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9개 미션을 다 집어넣었어야 됐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요 기능을 만들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기. 그래서 요 기능이 상당히 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위성의 가장 중요한 탑재체의 기능은 뭐냐면 별이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리고 우주 폭풍. 요즘 우주 폭풍의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 지구가 있어 지구 주변에 태양이 이제 계속 그 핵 융합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은 그 태양에 의해서 지구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띠가 형성이 돼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과 우리 적도 지역과 한반도 상공 이 부근에 어느 정도의 방사선 우주 영향이 있는지 그거를 측정합니다. 예. 측정을 하여 그 기능을 저희가 좀 정상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그 며칠 매 8시하고 9시에 그 뉴스 끝나고 메인 뉴스 끝나고 뭘 하죠? 날씨. 예. 스포츠 뉴스 다음에 날씨 하죠, 그죠? 맞습니다. 날씨를 해요, 날씨. 날씨 할 때 어떤 거 이용하죠, 이게? 저기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 날씨를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에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의 태풍이 있고 어느 정도 바람이 있고 어떤 눈이 오는지 이런 걸 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 폭풍 요즘에는 유럽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저기 그 태양 활동에 의해서 지구 주변에 어느 정도의 그 우주 방사선 우주 활동이 일어난지 그걸 예보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잘 잔다 그죠? 그 비행기가 여기서 이제 쭉 갈 때 비행할 때 방사선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비행기 항로를 좀 변경시켜 줍니다. 만약에 이거 변경 안 하고 가다가 비행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우주 폭풍 예보를 해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날씨 예보뿐만 아니라 이런 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 폭풍 예보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 항로라든가 또는 GPS 신호라든가 이러한 신호들을 좀 이렇게 다듬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윤택해지겠죠. 그죠? 이러한 위성 기능하는 게 우리 위성은 작지만 아주 큰 1톤짜리 위성에 버금가는 기능들을 내가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예, 질문. 그 예. 날씨였을 때 오존도 하잖아요. 근데 오존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아, 오존이요? 오존은 이제 자, 아시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화학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올라가 화학을 배울 거 그죠? 이 산소가 세 개가 뭉치게 되면 오존이 된다니까 그죠? 오존이라고 특수한 화학 물질은 이 센서가 있어요. 센서. 지금 아까 위성을 보게 되면은 요 위성에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있거든요. 요 센서에다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고 다시 반사가 돼서 와요. 오존이 반사되는 양과 H2가 반대되는 거 또는 산소가 반대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한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신호를 사서 받아 가지고 아 오존층이 얼마큼 두께 되는지 얼마큼 퍼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주 굿 퀘스천입니다. 이거. 예. 이따가 이제 아까 비슷한 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인공위성은 뭡니까? 인공위성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큰 질량이 없으면 위성은 안 돼요. 그죠? 우리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큰 물체가 있고 주변에 조그맣게 있으면 서로 땡기는 힘에 의해서 물체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큰 질량 가진 물체 주변에 인공위성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인공위성 말고 사람이 만든 별이잖아요. 별이고, 그죠? 사람이 만들지 않은 별은 그냥 일반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소행성도 되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행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구 주변에 행성은 뭐가 있어요? 큰 거. 달이 있죠, 달. 그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주변에 달이 있어요. 지구의 중력에서 얘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똑같은 원리로 인공위성도 이와 같이 지구 주변에, 우리 지구 주변에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왜 이제 우리가 그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지구 주변에 계속 돌아요. 그죠? 왜 위성이 안 떨어질까요? 이게. 아, 정지궤도는 아니고. 정지궤도는 아니고, 이따가 나오게 정지궤도, 그래, 좋은 질문 나오는데, 정지궤도의 개념이 뭐냐면은, 정지궤도가 뭐예요, 정지궤도가? 정지궤도는 내가 딱 봤을 때 위성이, 내 눈하고 위성은 항상 똑같은 일이, 내가 돌아가면 똑같이 봐요, 이렇게.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내 위치하고 이 위성의 위치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정지궤도 위성은 주로 많이 쓰는 데가 통신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내가 우리 한국은 여기 있고 미국은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안테나가 나만 바라보는 뒤에서 못 보기 때문에 정지궤도는 항상 궤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나랑 똑같이 움직여요. 지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궤도라는 위성은 얘도 위성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하고 보러 가는 위치하고 똑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궤도는 정지궤도가 아니라 저궤도예요, 저궤도. 궤도가 한 400에서 한500 정도 되는 저궤도입니다. 근데 왜 그때 위성이 안 떨어질까? 그렇죠. 일정한 원심력이 돌죠, 그죠? 원심력이 있어요, 원심력. 원심력이 있고 지구 중력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힘의 균형이 되게 되면 안 떨어지고 계속 돌아요, 그죠? 그 위성은 원하는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탁 이렇게 로켓에서 딱 떨궈 주면은 얘는 그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안 떨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절대 안 떨어지면 안 되겠죠. 지금 우주에 보게 되면은 이 우리 한국에서도 한 거의 30개 정도 위성을 지금 쏘았어요. 각 나라별로 30개 쐈다고 쳐보세요. 1950년대부터 지금 죽은 위성이 되게 많겠죠. 그런데 우주 쓰레기라 그래요, 그걸요. 우주 쓰레기. 근데 그 우주 쓰레기가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시간 되게 되면 지구 중력의 힘에 의해서 궤도가 조금씩 가까워, 지구가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지구 대기권에 지나면서 결국은 대기권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타죠. 그죠? 다 탄소로 변해버려요. 탄소로 변해버리고 일부 대기권 진입하다가 안 타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죠? 그 옛날에 그 뭐냐, 그 러시아에서 만든 그 우주정거장, 그 있어요. 러시아 우주정거장 있어요. 미르호. 아유, 아까 우리 가있어 말겠다. 미르호라고 위성이 있었는데, 걔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이게. 수명이 다 되기 전에 궤도 개선을 해가지고, 얘가 바다에 떨어지도록 혹시나 다안 타고 잔해물질 있어가지고 이미 이런 대구 이런 민가에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요. 그냥 아파트 다 없어져, 탑으로 없어져요. 큰일 나요. 이게. 그 계산을 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계산을 늦게 했어요. 수명이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해버린 게 돌다가 막 돌다가 계속 조금 돌다가 이제 결국은 저기 다행히도 사람 민가에 떨어진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쪽에 뭐가 큰 광야가 있어요. 여기. 거기 일부 잔해가 글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 피해는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 타도 없어지면 괜찮은데 안 타는 것들은 잘못했다가는 심각한 인명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리는 뭐 간단하죠, 그죠? 지구 돌고 중력에 의해서 땡기는 힘이 서로 균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좋아. 여기서 이 원심력 위성이 한 바퀴 빡 위성이 속도가 지구 서로 도는 속도가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초당 1초에 얼마큼 갈까요? 1초에 300km? 아, 보통 1초에
1초에 7에서 8km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엄청 빠른 속도예요. 7에서 8km 정도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세크 정도 속도로 돌게 되면은 지구에서 땡기는 힘과 중력 힘과 이 원심력이 균형이 돼 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요 속도보다 만약에 5km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km 정도보다 속도 안 되게 되면 지구로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얘가 5km가 아니고 만약에 15km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 힘에 의해서 얘가 속도가 작으면 떨어지고 너무 크면 우주로 그냥 쫙 이제 멀리 가버리게 되세요. 막 우주로 넘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다른 소행성과 부딪혀가지고 이제 충돌이 나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되겠죠. 그죠? 그 원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위성 원리는. 이제 위성의 무게별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작은 게 펜토 위성이라고 있어요. 무게는 100g짜리. 100g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키패드. 요거 100g. 요거 요런 위성도 있어요. 요런 위성들은 저기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데 하게 되면은 중학교 학생들 알죠? 학생들이 만들어요. 학생들이 이런 펜토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합니다. 발사하고 물론 이제 기능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지 않지만은 걔도 위성입니다. 우주에 올라가 도착하다가 이제 임무를 이제 얘네들 임무가 한 길어야 한 일주일 우주에 올라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고 그다음 피코 위성은 0.1에서 한 1kg 정도의 위성. 요거 다 이제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 아, 캠 위성은요. 아,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캠 위성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 심사하고 했었거든요. 캔 위성은 위성이 아닙니다. 예, 캔 위성은 그냥 이런 깡통에다가 그냥 위성과 비슷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지구에서 이제 풍선에 띄워가지고 떨어뜨리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건데 걔는 이제 위성이라면 캔 이제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캔 키트고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캔 위성과 동일한 크기의 위성이 또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큐브 위성이라고 들어보셨죠. 큐브 위성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되는 거. 예, 딱 제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그건 이제 그 얘는 이제 큐브 위성이라고 합니다. 큐브 위성. 그거는 진짜 위성이에요, 그건. 그건 지구 조금 한 게 아니라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그 위성들은 대학생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내가 원하는 기능들 넣어 가지고 발사해서 여러 가지 임무도 수행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큐브셋 같은 경우는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만들어요. 큐브셋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만드는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내를 많이 만드는데 큐브셋 해외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요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니하고 마이크로셋 요거.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요거 요 두 개 위성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에서 1톤짜리 요 위성들은 옆에 있는 우리 카이스트 옆에 있는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저기 이제 궤도가 나왔어요. 그죠? 아까 이 우리 정지 궤도 얘기 나왔는데 궤도를 보게 되면 크게 저궤도, 중궤도, 정지 궤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근데 보게 되면은 저궤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가 높지가 않아요. 지구 표면에서 최대 1500km까지가 저궤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 우성체가 돌아가는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7에서 8km per sec 정도로 돌게 되면은 계속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궤도고 중궤도는 500에서 한 1500km 정도 되는 게 이제 중궤도입니다. 얘는 속도가 더 늦겠죠. 그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는 이제 속도는 더 늦어지겠지. 그리고 또 이제 정지궤도. 아까 이제 지구 표면에서 35,000km 외에 있는 거. 그럼 저랑 지구 자전 속도하고 얘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돌아요. 그럼 항상 그 위성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원래는 돌고 있는 건데 그 정지궤도라는 위성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궤도는 통신 위성에 많이 쓰고 있어요. 통신 위성에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디 많이 쓸 것 같아요? 정지궤도는 GPS도 뭐 맞죠? 예. GPS는 이제 위성 하나 갖다 되는 게 아니에요.
GPS는 최소 이 동일한 위상이 7개가 있어야 돼요.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에서 지구 주변에 동서 남부 위아래 해가지고 총 미니멈 7개가 있어야지만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정지궤도 맞긴 맞아요. 그 정지궤도 또 쓰이는 목적 중 하나가 저기 그렇죠. 아, 저 학생 진짜 많이 공부 많이 했어. 첩보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저궤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만드는 저궤도 소형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를 돌 때 하루에 14바퀴 도는데 지구를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영상 우리 지역을 돌 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돌아요. 그러면 저기 북한이 뭐 ICBM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걸 실험할 때 막 밤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북한에 미국의 그 첩보 위성이 안 띄우려고 그러면 몰라요. 하루에 한 번밖에 밖에 한 번 돌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모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첩보 위성 갖다가 항상 상시 이게 북한을 또는 이란을 또는 중국을 관측하기 위해서 정지궤도 이름 띄워가지고 특정 지역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정지궤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위성의 개발 단계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죠? 시간이 올라서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위성,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위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EM이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모델. 요거는 말 그대로 시제품이라고 만들어져요. 어떤 기능을 머릿속에만 있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실제 만들어가지고 잘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 QM이라고 있습니다. 요 QM은 바로 뭐냐면 이제 발사하기 바로 직전에 인증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발사하기 위한 모델과 동일한 거예요. 단지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동작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에 플라이 모델 FM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FM은 얘보다 QM보다 더 낮은 레벨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 만들 때는 EM과 QM과 FM 요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성을 왜 만드냐? 위성을 우리가 저기 우주 원하는 데가 궤도 막 700km에 쌓아주기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만약에 여기서 대구에서 우리 카이스트까지 오려면은 뭐 타고 와야 돼요? 아빠차, 기차, 택시, 버스, 비행기. 비행기 타면은 대전에는 비행기장이 없어요. 청주까지 가서 또 청주 다시 와야 돼요. Anyway, 아무튼 그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죠. 그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요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로켓이 필요합니다. 그죠? 로켓이 필요한데 그 로켓에 실릴 때 상당히 로켓 땅에서 이제 여기 땅하고 딱 올라갈 때 상당히 X, Y, Z축으로 상당히 심각한 진동이 발생돼요. 그 진동을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잘 동작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요 실험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궤도에 투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로켓이 궤도에 딱 올라가서 원하는 궤도에서 딱 위성을 이제 뿌려줍니다. 뿌려주게 되면 그때는 어떤 조건이죠?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H2O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챔버에 요 위성을 집어넣고 뚜껑을 담아줘요. 뚜껑을 닫고 아주 진짜 고진공, 상당히 진공도가 높은 그런 상태에서 태양을 바라볼, 아까 우리 소형성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돈다고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죠? 14바퀴. 한 번은 태양을 바라보고 한 번은 태양을 안 봐요. 그 태양을 바라볼 때는 온도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온도가 거의 100도까지 올라가요. 100도. 태양을 바라볼 때 100도. 그 태양을 또 안 바라고 지구 그림자를 가리게 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태양 바라볼 때, 안 바라볼 때 이 온도 차이가 약 200도가 차이가 나요. 예, 그렇죠. 그런 가혹한 조건에서 이 위성이 잘 돌아가는지 이러한 뚜껑을 닫고 고진공 상태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러한 실험들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사 실험과 그리고
우주 궤도 실험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을 중요한 실험을 해가지고 위성을 이제 동작시키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요가 발사체에 위성을 집어넣고 발사해서 이제 궤도 투입하는 그런 사진이 될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2009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세 번 발사해가지고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KSLV-1이라고 하는 나로 발사체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발사했었죠. 다음 이제 인공위성 개발 역사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인공위성은 이제 최초에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러시아. 1957년 10월 4일날에 이게 위성입니다. 이게 위성. 이게 위성이에요. 이 위성은 기능은 되게 간단해요. 얘 위성에는 이제 태양 전지가 없고 요 안에 배터리만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그 배터리 휴대폰에 보게 되면 배터리 있죠, 그죠? 배터리 방전되게 되면 못 쓰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위성 휴대폰 같은 거 하나 빵 쌓아가지고 그 배터리가 다 소모될 때까지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위성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는 거 아시죠? 러시아의 세계 최초의 우주인. 그 우주인을 지구에서 우주로 보내기 전에 요 강아지 라이거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제가 그 개 이름 말고 라이카라고 알았는데 여기 라이거라고. 아 그냥 미국식 발음 그건. 미국식 발음 라이거. 어떤 사람은 라이카라고 그러고 라이커 뭐 라이거인데 그냥 미국식 발음은 라이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 전에 이와 같은 강아지라든가 또는 몽키 이러한 동물들을 실어가지고 이게 센서를 달아가지고 얘가 이게 센서를 다 달아줘요 동물한테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센서가 동작하면서 지구로 데이터 보내주거든요 살아있는 죽었는지 그런 실험을 한 이후에 이제 사람을 보냈죠 이러한 그 참고도로 이제 1957년대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하고 그 당시에 소련하고 상당히 냉전 국가 아닙니까? 서로 적대 국가인데 자기네가 봤더니 러시아에서 이제 소련에서 위성 발사한 거야. 자기네 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그만 위성, 이거 10km짜리 조그만 위성을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발사했어요. 그럼 자기도 위성 만들었다라고 서로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유리 가가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주에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우주에 머물다가 지구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에 가게 되면은 저기 러시아에 붉은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분 동상이 아주 큰 게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우주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러시아에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미국은 또 이제 우주 인공위성 만들어 건 뒤쳐졌지만은 달은 먼저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969년도에 아폴로 15를 이용해 가지고 달까지 가는 위성을 만들었죠. 그 사람이 이제 착륙해 랜딩 해 가지고 이 발자국도 찍고 이러한 기념 촬영을 한 게 이제 미국이 1969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가짜란 말도 많이 있죠. 그죠? 그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휘달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중력도 지금보다 약간 중력이 있긴 있어요. 한번 딱 해놓게 되면 그냥 그 상태로 쭉 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가설들이 있어요. 그죠? 가짜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주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1973년과 1998년도에 이와 같이 러시아 우주정거장. 그죠? 그다음에 국제 우주 정거장.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는 미국, 독일, 일본 다양한 나라가 요가가 조그만 모듈을 만들어 서로 끼워 맞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안쪽에 현재도 한 10명 정도 되는 우주인들이 계속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지구로 보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카이스트 이소연 박사라고 계세요. 그죠? 그분이 여기 들어가서 성공을 동 미션을 수행했던 게 아마 한 십몇 년 전에 매스크만 탔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아이고, 이와 같이 이제 화성 탐사 로봇. 화성은 진짜 갔어요, 이게. 화성은 위성은 많이 갔는데 사람은 아직 못 갔죠. 그럼 화성 탐사 로봇이라든가 명왕성까지
이 명왕성까지. 명왕성까지는 지구에서 명왕 가려면은 한 30년 걸려요. 30년. 지구에서 한번 야 하자, 지구에서 야 하면은 저 명왕성에 들리는 거는 30년 후에 들려요. 30년 후에. 또 빛의 속도로. 그리고 명왕성 가서 사진 찍어 지구로 보내게 되면은 30년 걸려요. 그래서 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받았죠. 단지 이제 여기 명왕성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연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배터리가 뭐 금세 발견되겠지, 그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지구에서 딱 비행할 때, 여행할 때요 안에 핵이 들어가 있어요. 핵이 이제 핵 융합에 의해서 폭발할 때 상당히 큰 고열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그 열을 갖다가 전기로 만드는 열 전발전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전기 추진 시스템이 해 가지고 계속 비행 30년간 비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이제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다 이루어졌었고요. 그럼 우리나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까 좀 세계적인 역사고 우리나라 위성 보게 되면은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별 1호 하는 위성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봤었죠. 이때 이제 저기 그 당시에 대통령들이 다 이거 축하해주고 했던 그런 게 위성입니다. 이게 저희 카이스트에 오시게 되면은 대통령이 사인도 하고 목소리 한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다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네, 우리 위성 현황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소형성 1호기가 작년 12월 달에 발사됐어요. 발사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이 위성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 임무하고 우주 기술을 우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위성을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검증했고요. 다양한 선도 기술도 있습니다. 이걸 요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공적으로 현재 계속 미션을 수행하고 있지요. 발사체는 요와 같은 미국에서 만든 스페이스X에서 만든 팰콘9 발사체 용역기가 위성이 발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12월 4일 날. 11월 말부터. 자, 요거 두개 차이가 뭔것 같아요? 정답. 이 사전지식들이 많네요, 그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거는 발사체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발사한 거예요. 깨끗해요, 그죠? 깨끗하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색깔이, 왜냐면 이게 발사하면서 여기에 끄름들이 묻어가지고 시커매요. 그래, 얘가, 이게 외안에, 이게 제가 만든 위성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얘는 이제 첫 번째 발사하고 랜딩하고, 두 번째 발사하고 랜딩하고, 세 번째 우리 위성이 안에 실려고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왜 사용한 거에 우리 위성을 안 쏘냐, 올라가 터지 못하냐.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이제 이 미국 스페이스X에서 만든 발사체는 최대 100번까지 발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0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세 번째 재사용 발사체 우리 실어가지고 우리 발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카마초, 그죠?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바다에 바지선에 이게 랜딩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왜 미재사용 로켓에 이걸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해외에서도 막 떠들었었어요. 근데 성공하니까 다들 그냥 역시라고 이제 많이 칭찬했던 그런 기억들 많이 있네요. 다음 문제 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지구를 관측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탑재체가 뭐예요? 카메라죠, 카메라. 카메라 이용해 지구를 딱 관측하잖아요, 그죠? 근데 카메라는 빛이 없으면 관측이 돼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카메라 대신에 요 같은 안테나 이게 안테나인데 안테나에서 특정 주파수를 싹 쏴줘요, 이렇게. 주파수 쏘게 되면 주파수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갔다가 되돌아오는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듭니다. 그 위성이 이와 같은 영상 레이더 사라 시스템입니다. 이 사가 약어로 신서틱 아파처 레이더의 약자인데 이 레이더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카이스트 만들고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는 거의 절반 정도 구름을 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밤낮이 50% 정도 있어요. 곱하기 되면 우리가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지구를 찍을 때 25밖에 못 찍어요. 근데 이런 레이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우리 비 온다고 휴대폰 안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쌀을 이용해 가지고 위성을 만듭니다. 이 쌀을 만들게 되면 어디 있을까요? 예, 이 쌀 위성은 이제 주로 정찰 위성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북한 같은 데 밤에 많이 이게 미사일을 설치하거든요. 밤에 이 광학까지 안 되고 이와 같은 레이더 이용해 가지고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켓이 패드를 로켓 패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위성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름이 끼게 되면은 광학으로 안 되는데 이 사 위성은 구름이 끼더라도 주파수가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위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쌀을 만들 때 다양한 종류의 단계를 거치거든요. 지상 모델,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에어본 쌀 해가지고 스페이섬 쌀 해가지고 이제 위성 탑재용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작년까지 저희가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행기에 우리 사 위성을 실어가지고 저기 서해안에 가게 한서대학교가 있어요. 한서대학교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이와 같은 실험했는데 다양한 영상들을 쌀 안테나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이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다 밤에 찍은 영상들인데 다양한 종류의 영상들이 밤에도 비가 오거나 달 나온 걸 확인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는데 그 태안 가게 되면 태안 최근에 그 태안에서 그 사람 한 명 그 돌아가신 분 계시죠? 그 화력발전소에다가 일하시다가 그 컨베이어 벨트 거기입니다. 이 근처. 그 근처에 우리가 밤에 비행기 뜨어가지고 찍었는데 아주 영상이 잘 나왔어요. 그럼 이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기타 지역들 저희가 주기적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데 태안에 있는 한서대학교 활주로. 활주로도 다 이게 영상이 잘 나와요. 그죠? 여기 활주로 같이 보이죠? 이게? 예. 자, 활용. 활용은 이제 다양하죠. 그죠? 방송이라든가 기상관측 그리고 항법 시스템 지구관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성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이제 스포츠 TV 볼 때 손흥민 축구할 때 이강인 축구할 때 인공위성 없으면 못 봐요. 그죠? 저기 지구 뒤편에 있는 축구할 때 야구할 때 영상을 갖다가 우송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송출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에 우리가 인공위성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군사위성 같은 거 아까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위성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이 정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쓰나미, 화산 다 인공위성이 해가지고 관측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북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밤에만 일어나거든요. 이 사위성 해가지고 어떤 액티비티 일어나는지 계속 관측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인공위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렸는데 짧게 한두 가지 질문 받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인터넷 공부하니까 이온의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이온엔진 같은 것도 개발하는 분인데 그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 그럼요.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제 이온 엔진이라고 했는데 그 엔진이 뭐냐면은 이제 추력 시스템이에요. 추진 시스템. 인공위성이 있으면은 궤도 올라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궤도를 바꿔줘야 돼요. 위성이 있으면 어느 외부에 힘이 없으면 계속 돌거든요. 그때 이온 엔진, 홀 스러스터, 전기 스러스터 이런 스러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힘을 반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바뀌거든요. 그 엔진이 지금 저희 카이스트에 만들었고요. 모든 위성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예. 예. 혹시 또 마지막으로 라스트 퀘스천 하나 받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국제 우주정거장 ISS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것도 걔는 고도가 300km입니다. 300km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루 열러 바퀴 돌고 있어요. 열러 바퀴. 그 돌면서 한 번은 한반도 찍고 한반은 미국 찍고 막 찍어가지고 우주인들이 지구로 영상 보여주는 겁니다. 예, 계속 똑같이 지구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안 돌면 떨어집니다. 그래도. 예. 근데 그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조그만 하나 가고 가서 이렇게 계속 붙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큰 이제 물체가 된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일본 거, 일본 키보 모듈 우리 한국 거 아니라 없어요.
일본 거, 미국 거, 러시아 거 하나씩 보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큰 물체가 된 겁니다. 예, 질문.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끌었는데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앞쪽에 보게 되면 제 전화번호하고 제 이메일 어디에 주신다. 궁금하신 걸로 전화 주시고요. 혹시 대전에 들르실 있으시면은 저희 카이스트 들르세요. 그럼 제가 한번 투어 시켜드리고 견학시켜드리고 다양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